네, 세 번째는 평가 기능인데요. 사실 제가 또 평가 기능을 사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구 이태리에서 불편했었던 이유는 우선 학습자가 제출한 이제 평가물을 일일이 하나씩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보셔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. 신규 이태리에서는 이 평가 부분이 고도화가 되었습니다. 따라서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기능, 캔버스의 대표 기능인데요. 이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기능에서는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시고 미리 보기 하시면서 아주 빠르게 채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주석, 첨삭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 이 주석과 첨삭 기능은 저희가 이제 7월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이제 6월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.